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고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 이제 이거 좀 좋아지나 했더니 다시 이제 변이가 나타나고 또 변이가 되고 해가지고 재유행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우리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물가는 치솟고 또 경기는 안 좋고 금리도 지금 굉장히 막 오르고 있죠. 그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죠. 옛날에는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냐, 좀안 좋은 곳에 가느냐, 이런 문제였지, 취업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 전쟁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도 또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사라졌죠.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또,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라는. 왜?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나 마땅치 않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의 길을 모색하지만 길이 안 보인다고 해요. 어떤 분은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하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암담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이런 여건을 딛고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 축복된 인생을 살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도 더큰 어려움과 더 극한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가 10대 소년일 때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세계적인 강국이죠.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0대 소년일 때그 이방 땅에 포로로, 이역만리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이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말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방 땅에 포로 끌려갔는데 인재 등용문이라고 출세의 길이 보장된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배워보지 않은 그런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웠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의 우두머리, 박사장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셋째 치리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그 강자인 바사 제국, 우리가 세속의 역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나중에는 수석 총리까지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죽는 날까지 장수와 건강,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그 삶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대 다니엘처럼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불능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자신의 운명과 처한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조국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 때문에 비관하거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야곱을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갔는데 누가 도와줘요? 뭐가 도울 그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다시 한번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바벨론 땅에서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왜 나 전능한 하나님을 놔두고 너희들이 길이 없다고 왜 낙심하고 환경을 보고 비관하고 그리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이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하고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뜻을 여러분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난 바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회당에 가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뛰어나게 해주시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니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라 될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박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 왕립학교의 학생들 거기서 졸업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수석 총리로 아니 수석으로 졸업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입술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오냐? 시험이 있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립학교 학생들을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귀한 사람들이라 특별한 음식을 먹도록 지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 동물들 가운데서는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서 대세김질을 못하면 못 먹고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도 여러분 뭐 장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고등어 같은 거. 근데 이런 비늘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런 건 구약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비늘이 있고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는 거. 또 여러분 이 조류, 새 같은 것도 어떤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솔개라든가 이런 그 성질이 포악하고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 준 그 음식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냥 몸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지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어기게 되고 또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립학교에 퇴학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인데 자기 앞으로의 모든 길들이 이제 다 막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지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왕립학교에서 퇴학을 나고 출세를 못하고 혹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자초지정을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런 것은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왕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준 음식 가운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으니 그걸 먹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다. 야,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왕이 그 지정해 준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왕이 한 번씩 와서 여기를 돌아보는데 시차로 올 때 얼굴이 초췌하면은 내 목이 날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아 도저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말했더니 환관장이 어떤 일 결정을 합니까? 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말해봐야 안 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환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이제 명절에 집에 가는데 아, 그 집이 부모님이나 이런 시댁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분명히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라 아니면 상 차려라 또 이 음식을 먹으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아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우리 또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의 마음, 이 환관장의 마음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가지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이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주셔가지고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을 왕의 지며 포도주를 먹고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 그 시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자, 한번 14절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어땠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황관장 밑에서 일하는 그 학생들에게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사람이,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앞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가운데서 율법에 금한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율법에 금하지 않는 것만 먹고 3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영이 깨끗해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여러분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그가 축복된 삶을 살고 인정을 받도록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환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들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니엘에 온 것 같은 시험이 한두 번은 있어요. 근데 그때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이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열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겁니다. 아멘. 막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막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려는데 막 상사들이 뭐 이렇게 술 먹어라 뭐 해라 막 하면서 이래. 그러면 어때요? 아이 또 상사한테 찍히면 어때니까? 그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잔씩 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 축복해 주시잖아. 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말씀대로 다 뜻을 정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일 때 이제 군 지휘관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떤 군 지휘관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때는 무조건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대통령이 다 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배하고 마시자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군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근데 다 건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각하, 이 지휘관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신다고. 분위기가 어떻게 돼? 싸늘해진 거예요. 아니, 그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싸했어요. 어떻게 될지 다들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아라. 대신 음료수를 마시라. 그리고 건배를 하고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켰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받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보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해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상황 윤리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겠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로 또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만 되면 정확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때로는 또 철야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성경. 때로는 혼자만 기도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다니엘은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다 두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 이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메대 페르시아의 그때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다리오 왕이 메대 페르시아를 전 나라를 120개의 도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총리 3명을 세우고 이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한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흠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이 없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데 하여튼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그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에게 몰려갑니다. 그래서 왕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나 무슨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다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을 공포를 하시죠. 그러면 왕의 권위가 온 천하의 그 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런 나쁜 그런 수작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보니까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의 명성이 막 더 그 권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조서에다 도장을 땅 찍어줬어요. 이제 조서가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이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나는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자신의 그 평생에 나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조서가 공포됐는데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창문을 닫고 밤중에 하고 여러분 커튼을 치고 이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다 보이는 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려고 했다가 뭐 작정 기도하신 분들도 그래요. 작정 기도 이번에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뭐 21일 동안 10일 동안 해야 되겠다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작정 기도 중간에 딱 그만두고 있잖아요. 나중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로 아니면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번 주 새벽 기도하기로 철학 기도하기로 무슨 기도하기로 했으면은 여러분 누가 뭐 맛있는 걸 준다고 해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으면 너 여러분 어떤 좀 몸이 불편해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고 아유 이번 너무 몸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돼? 목숨을 걸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기도하기를 쉬거나 중단하지 않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축복이 뭐냐?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행하겠다 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믿은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돈을 구하든지 능력을 구하든지 은사를 구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배필을 구하든지 집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이란 속에는 다 들어있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주님 말씀은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걸 믿었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장. 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시겠다고 믿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계속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행한 운명도 복된 운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부르짖었잖아. 그래,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주기를 원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는 그날 눈을 뜨고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는데 계속 더 큰 소리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누가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휴, 뭐 하나님 귀 먹었나, 왜 저렇게 시끄럽게 막 그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래도 막 계속,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험과 시련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주십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처럼 불확실하고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다는 믿는다면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으면은 오늘 여러분이 답답한 환경,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성공과 이 어려운 시대 축복된 삶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조국을 탓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문제에 부딪혀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왕,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세 번씩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도 엄청난 환난을 만났지만 감사하니까 이게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한다 사자굴에 결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도 어떻게 돼요? 새벽에 가지고는 다니엘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끌어올렸죠. 다리오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조서를 써요. 만약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를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고 다리오 왕이 공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까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 바닥에서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달라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언제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더 높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다니엘은 구하지 않는 것을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처음에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죠. 나중에는 부와 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이러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더 신속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내가 세 번 못 한다 할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이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보면 그래요. 무조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입만 열면 무슨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원망 불평,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못 살겠네, 힘들겠네, 죽겠네. 계속 이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풀리질 않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처한 환경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에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누구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